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힙합 크루 MDC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갤업이라는 곡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2003년도 그때 이제 고등부 온누리교회 고등부 시절 때 만든 곡이었었는데요. 그때 지금은 이제 팀을 탈퇴했지만 지금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유승아 자매가 랩으로 함께 했었던 곡이었습니다. 지금은 랩을 쉬고 있지만 랩을 엄청나게 잘하던 친구였죠. 네, 아무튼 그치룡 거랑 같이 이제 어떤 곡을 작업할까 얘기하고 있을 때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곡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교회 안과 밖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희망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새 생명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싶어서 그치룡이랑 함께 이렇게 작업했던 곡이었습니다. 랩 가사의 특징 중 하나는요, 직접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 랩의 아주 큰 매력이자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갤럽에서 썼던 가사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라는, 요즘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 사이나 아니면은 모든 세대가 어려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헬은 싫잖아요. 근데 그 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딱 하나거든요. 일단은 일어나자라는데 무슨 힘으로 일어날까 라는 고민들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16마디이면 처음에 8마디는 그래요. 현재 너무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저도 같은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좀 공감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 8마디는 현실은 털어내고 내가 가진 금과은이 하나도 없을 때 어둠 속에 있어야지 빛이 잘 보이듯이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주시고 내가 일어날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내 상태는 누가 봐도 어떤 수를 넘어봐도 나 보는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답을 못 내 고쳐먹고 정신 몸부림을 쳐봐도 앞길은 막막해. 주저앉은 내 인생은 항상 이런 시 앉아있는 그대 현실은 털어낼 때 내가 가진 금강은 소용이 없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도 잘 보이는 빛 예수님 손 내밀어 나를 일으키시네. 사랑하는 나도 사랑하는 내 딸 풍속의 등대처럼 갈 길을 선명하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경주 예수 깨어 너 거기서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깨어 너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너를 이렇게 쉽게 주를 바라보아라. 깨어 너 거기서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깨어 너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너를 이렇게 쉽게 주를 바라보아라. 너 뛰어넘어서 보이는 장애 우리 너의 장애 꺼낼 순 없어 잘해. 아직도 하찮은 것에 매달려 내 영혼을 장애 먼저 뒤로만 할 것인가 잘해. 앞에 놓아진 현실 지나버린 후 한참해 발견한 게 내 한잔해. 새 속에 막힌 할 수 없는 미래를 한잔해. 세상과 타협하게 둘 순 없어 아직도 남다리라 벽장에 숨어서 가을용기 가운데면 이제 별 순 없어 지금이 주를 의지할 때여서 옆에 때 나의 힘이 됐어. 쓰러진 너를 세우고 이 자리 채워서 앞에 너의 삶을 맡기고서 이제 다시 시작해. 모두 손을 말해 위로 두 손을 말해 위로 차로 우로 흔들어 주저하지 말고 너를 일으키실 주를 바라보아라. 깨어 너 거기서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깨어 너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너를 일으키실 주를 바라보아라. 깨어 stand up. 깨어 stand up. Stand up for the Christ. Stand up for the Christ. 깨어 stand up. 깨어 stand up. Don't give up your life. Don't give up your life. 깨어 stand up. 깨어 stand up. Stand up for the Christ. Stand up for the Christ. 깨어 stand up. 깨어 stand up. Don't give up your life. Don't give up your life. Yeah. 네, 힙합의 매력 중 하나는 이게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노래 같은 경우는 그냥 듣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다면은 힙합은 이제 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코러스 부분에서 같이 이제 say ho 같은 약간 네, 가장 간단한 부분일 수 있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했던 get up 같은 곡에서는 훅 부분에 get up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그 부분을 떼창으로 외치면서 가면은 훨씬 더 힘이 써지고 사람들도 내가 이 공연에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돼서 이게 또 힙합의 랩의 또 매력이죠. 또 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훅 자체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요번에 괴롭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주저앉아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여기서 너를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거를 같이 주고받으면은 그냥 신앙 고백에 이런 피드백 좋은 피드백들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 있기는 해요. 네. 네. 방금 했던 이제 두 번째 발걸음이란 곡은 제가 이제 대학생 때입니다. 이제는 그때는 온누리교회 또 바울 대학부라는 이제 엄청난 성경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 집회 용으로 만들었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스텝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해서 이제 비신자들 초청했던 공연이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더 한 걸음 우리가 내딛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주시고 우리를 반겨해 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들이 전하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제목을 두 번째 발걸음이라고 정하고 그때 처음은 아니었지만 노래를 또 기통차게 부르는 또 자매가 또 한 명 들어와서 그때 또 멜로디를 입힌 곡을 또 달달하게 또 한 번 또 같이 했었습니다. 그분도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했었죠. 지금은 또 한 가정에 또 그렇죠.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어머니의 역할을 또 하고 계신 그렇죠. 나래 누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동진이 형 잘 계시죠? 한번 믿어보라고 이게 기의 주인공은 바로 너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별처럼 뭐라고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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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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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ive us ro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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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ive us ro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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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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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et's g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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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ive us ro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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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ive us rol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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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곳에서 시작할게. 이제는 젊은 곳을 향해서 비상을 차례. 어디까지 비춰봐 참해. 그 안에 부러진 두덕에 부둥켜안고 불안해. 떨며 그 자리에서 매돌기만 하네. 이제 내 속에 전해. 남의 전해. 자리 잡던 모든 걸 털어내기로 바래. 널 실족해 하는 그 모든 이 집에 잣대. 생각은 모두 적게 지금은 아주 작게. 자 뺄 바람이지만은 절대 포기하지마. 그 꿈을 잃어버리지마. 그래 거신적 너를 향한 올바른 선택. 그 순간 주님이 너를 참 일꾼으로 선택. 한 곳에 멈춰 선택 그 상태. 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서서 이제 내 발걸음을 한 번 더 쉴까. 주님은 널 통해서 이 세대를 움직여가고 시내가 또 한 번씩 나가 또 이러면 그분의 나라 내 꿈은 끝나지 않아 너 입장에 따라 올라.